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주방을 2차로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비울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비울 때는 쓰임이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남길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하는 과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히슬러 압력 밥솥과 쿠쿠 전기 밥솥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밥을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가끔 밥을 하는데 전 그때마다 이 쿠쿠 전기 밥솥을 이용했어요. 잡곡밥을 하더라도 현미나 현미 찹쌀밥을 하더라도 불려놓지 않아도 바로 잡곡 메뉴를 선택해서 밥을 하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선호를 했었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갈비찜이나 백숙 같은 거할때 이렇게 푹 익혀야 할때 압력솥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백숙 같은 경우도 매번 사용하는 큰 냄비를 사용하고, 갈비찜은 제가 자주 해먹는 음식도 아니고 해서 얘가 계속 보관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도가 비슷한 이두 가지 중에 저는 쿠쿠 전기 밥솥을 남기고 이 압력 밥솥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프라이팬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은 이거 두 개거든요. 이게 코팅 프라이팬이라서 이게 코팅이 벗겨지면 이걸 써야지. 그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한참 유행일 때 제가 이걸 샀었어요. 사서 한 번인가 해봤는데 역시나 막 들러붙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기술 늘면 써야지 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거 프라이팬 뚜껑이고 이거는 그때 윤식당 할 적에 그 비빔밥 위에 계란 후라이 올려놓을 때 거기서 사용했던 4구짜리 프라이팬인데 이것도 자주 쓰지는 않고 가끔 한 번씩 할때 예쁘게 후라이 모양 잡을 땐 좋았는데 자주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만능 뚜껑. 어디에나 만능. 웍에도 맞고, 후라이팬에도 맞고. 그래서 현재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보관 중인데, 이게 아직도 쌩쌩하기 때문에 정말 한동안 계속 쓸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냥 이걸 남기고 이쪽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제가 김치를 사 먹을 때 1kg씩 샀을 때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던 플라스틱 용기이고 이건 글래스락 유리 밀폐 용기긴 해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라서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김치 마망 스탠드 김치냉장고를 일반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위에 칸은 냉동실로 쓰고 밑에 서랍 두 칸을 냉장실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냉장실 그 서랍이 반이 나눠져 있어서 이런 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딱 맞아서 넣고 빼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같이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대신에 지금 이거 4개 말고 4개가 더 있거든요. 유리 밀폐 용기인데 김치를 사더라도 제가 여기다가 보관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김치를 많이 먹진 않거든요. 밥을 잘안 먹으니까 많이씩 사지 않아서 여기에 담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랍 냉장실에 넣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코렐 국그릇 밥그릇이고요. 이건 제가 따로 예뻐서 장만을 했던 디자인이 다 다른 국그릇과 밥그릇이거든요. 같은 것들인데 예뻐서 샀었어요. 그리고 뭐 손님 오면 써야지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더라도 그릇들이 이렇게 돌려가며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안 꺼내고 계속 보관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새 거니까 이걸로 쓰면 되지 싶지만 이게 렌즈에 들어가면 깨져요.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는 주로 국그릇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건 세트니까 그냥 이걸 놔두고, 이건 새 거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게 되니까 이것을 오늘 처분하려고 합니다. 크기가 애매하게 겹치는 대형 접시와 중형 접시예요. 근데 저는 주로 이쪽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쪽이 가벼워요. 가볍고 얘네는 예쁘긴 한데 좀 무게감이 있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만 하게 되니까 저는 이쪽 두 개를 남기고 이네 개를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개의 접시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시예요. 앞접시로도 사용을 하고, 제가 뭐 반찬을 만들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라서 이 여섯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디저트 접시라고 남겼었던 이거 황실 장미 접시와 그다음에 그 그릇들 세트에서 왔던 이 접시는 역시나 이건 좀 무거워서, 그리고 이건 크기가 애매해서 제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예쁘지만 이네 개는 비우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밥그릇, 국그릇, 그 디저트 접시들과 세트인데, 제가 그때 한창 알록달록한 걸 좋아할 때였어요. 그래서 장만을 했던 그릇이고,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반찬 그릇 및 봉지들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따로 쓰지 않아요. 크기도 좀 애매하고, 얘는 이렇게 크기가 사이즈별로 있어서 다용도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남기고, 얘네들은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인데 의외로 얘네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는 나무고, 얘는 플라스틱인데,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사용감이 너무 강하게 있고, 얘는 예쁘잖아요? 그리고 주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게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여서 굳이 냄비받침을 하지 않아도 뜨거운 걸 척척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저 싱크대 위에서 사용할 때, 혹시 뜨거운 거 내려놓을 때 그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 예쁜 거 얘를 남겨놨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뒤로는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먹을 때 사용하자고 딸이 계속 가지고 있자고 하는 플라스틱 용기인데 너무 작아서 손이 잘안 가서 계속 보관만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뺄까 합니다. 그리고 얘는 습을 담아 먹기도 하고 뭐 디저트 용도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딸이 이렇게 사오거나 선물 들어온 걸 담을 적에 유리 용기가 훨씬 예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유리 그릇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남기고 얘네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비울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10개짜리 숟가락, 젓가락 세트였는데 저는 손님용까지 총 6개를 남겨놓고 4개는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이 보관한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이 4개는 이번 참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 열어서 호박이나 오이를 집어넣어서 돌리면 이쪽으로 국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인가 두번 사용하고 여기 귀찮아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분을 하고 옛날에 호떡 믹스 같은 거 사다가 호떡을 만들어 먹던 시절 그때 저걸 많이 사용했는데 밀가루 잘안 먹게 되면서 그런 믹스 종류도 잘안 사게 돼요. 그래서 보관만 하고 있길래 저것도 처분을 하고요. 이것도 컵받침 같은 건데 굳이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고 있어서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차 우려 먹는 건데 제가 차를 잘안 마셔요. 커피 외에는 물 종류를 잘안 마시니까. 그리고 티백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우려내지 않고 먹게 되더라고요. 귀차니즘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보관만 하고 있어서 처분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 플라스틱인데 재를 잴수 있어서 쓸수 있겠다, 뭔가에 라고 했는데 안 쓰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요리 설명할 때뭐 4분의 3컵, 2분의 1컵,
뭐 이런 거가 딱딱 나와 있어서 좋겠는데 했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비울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정리해서 제가 비움하려고 빼낸 것들입니다. 제법 많이 뺐죠? 이렇게나 뺀 다음에 주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방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싱크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부장 모습입니다. 쓰고 있는 유리컵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건 7개네요. 그리고 저 바구니에는 빨대가 들어있고요. 위에 물병과 텀블러 그리고 보온도시락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컵이에요. 남편 맥주컵, 제 맥주컵, 그리고 물컵들입니다. 원래 그릇이 들어있었는데 자리를 옮겼어요. 공간이 비면서 냄비 세 종류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쪽에 제일 큰 냄비와 프라이팬과 웍, 그리고 여기 찜기 겸 냄비와 라면 끓여 먹는 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개수로는 총 아홉 개의 조리 도구들입니다.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냄비류와 후라이팬, 웍류 이게 다예요. 많이 깔끔해졌죠? 여기 냄비가 들어있는 밑칸에는 제가 미리 사놨던 소스류, 양념류가 들어있습니다. 냄비가 있는 밑칸은 비었고요. 이 큰 냄비와 후라이팬 있는 맨 밑칸도 비었습니다. 밀폐용기들 공간이에요. 유리병과 글라스락 이렇게 밀폐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키 큰 양념류, 소스류 있는 곳인데 여기 있고 저 위는 비었고요. 커피 내려먹는 기구들과 커피가 보관되어 있고 저 위쪽에는 차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 내릴 때 강아지들 간식 주는 간식이 이쪽 칸에 있는데 위에 칸과 그 윗칸은 비었습니다. 저 윗칸도 비고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상부장은 이렇게 통과 브루스타, 그리고 여기는 전기 오븐이 있고요. 여기는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이제 하부장을 볼게요. 여기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그리고 간단하게 갈아먹는 믹서 종류와 저 안에는 유플레 만들어 먹는 기계예요. 이쪽은 에어프라이어 있고요. 저거 쌓여져 있는 건 가습기. 여기는 일회용품과 남편이 가끔 끓여먹는 라면류가 있고요. 양념류가 있습니다. 등반과 볼들과 간단하게 있고요. 백칸에는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며 이쪽칸은 저 안쪽을 쓰기가 불편해서 제가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서랍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서랍에는 이렇게 냄비 받침과 이런 거는 이제 국자 같은 거 요리하던 도구들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 이런 일회용품들이 있어요. 빨리 써서 없애야죠. 근데 잘 안 굴어요. 사용을 잘 안 하는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는 행주와 뭐 앞치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윗서랍에는 뭐 수저와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그릇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이 서랍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국그릇, 밥그릇, 그다음에 뭐 쌈채소 같은 거 놓기도 하고 하는 큰 그릇, 대형 접시 두 개, 그리고 이건 파스타 담는 그릇, 여긴 아까 말씀드렸던 접시 6개, 그리고 반찬 그릇들, 빨간 머리엔 접시, 종지,
그리고 디저트 그릇. 이렇게 해서 이 서랍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차로 주방을 다이어트 시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훨씬 무엇을 선택할지 비울지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 거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미니멀 라이프는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제 가벼워진 주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미니멀 라이프의 의욕을 좀 더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